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05페이지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주위 토지통행권이 나오죠. 틀린 것을 찾으러 하는데, 일단 주위 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에는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주위 토지통행권이라고 해요.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지적 공부상에 형식상에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닐 수가 없다면 그때도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돼요. 1. 기존 통로가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그럼 실질적으로 다닐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도로법 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의 토지 용도는 고려하지 않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나와 있는 형식상의 도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보유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좀더 편리하다, 좀더 지름길이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가 없고요. 4번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손해를 보상해 줘야 돼요. 땅 소유자에게. 다만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 이유는 뭐죠? 신의칙상 금반의 원칙이고요. 5번입니다. 자, 민법 규정에 따라서 보상할 필요가 없는 무상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돼요. 언제냐면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무상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규정은 분할의 직접 당사자,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에게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므로 5번.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 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 간에게만 무상 주위 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정 승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번입니다. 다음은 소유물 반환 충고권이라는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죠. 자, 1번. 소유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이면 족하고 점유의 상실 이유가 침탈에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점유를 상실하면 되는 거고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로 상실해야 되는 거죠. 2번.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의 점유자를 방해하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의 고의 과실료는 묻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침해하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다면, 고의 과실은 요구하지 않죠. 3번.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겠죠. 뭐,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 올리지 않고요. 또 행사 기간도 제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 것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인 거죠. 따라서 5번.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내외에 행사해야 한다. X고 소유권에 기한 것은 제한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점유 취득 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 시효 기산점,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시작한 때여야 하고요.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번.
만약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기산 이후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때는 임의로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2번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점유취득시의 경우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거든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20년이 되는 순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하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가져요. 조심할 것은 그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언제부터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요.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 없고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면 채권이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겠죠.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예요. 따라서 등기를 가비하고 있고 점유를 의뢰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마지막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면 되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는 누구한테요?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3번. 시효 기간 중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 개시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X입니다. 개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거죠. 4번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21년이 돼서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그럼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게는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을이 2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권리를 K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권리도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병 K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채권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K가 갑에게 직접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갑은 A 소유 부동산의 등기 관련서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까지 끊어볼게요. 자, A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갑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네요. 물론 갑의 등기는 무효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그리고 나서 을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해줘서 을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를 하고 있고요. 요 갑의 등기가 무효란 사실에 대해서 을이 선의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아무리 을이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요. 계속 보시면
을은 갑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믿고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4년간 사용하다가 또한 등기를 신랑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현재 병이 그 부동산을 17년째 사용하고 있다. 이 사례가 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만약에 그 을이 10년 지났다면 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부 취득시 하게 되는데 문제는 10년이 안 지났죠. 지금 몇 년이죠? 4년이죠. 그리고 나서 병에게 또다시 팔고 인도를 해줘서 병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병이 등기부 취득 시효하기 또다시 10년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기간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등기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은 또다시 10년이 아니라 6년만 지나게 되면 등기부 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있죠. 3번 을과 병 어느 누구도 10년 이상 등기된 상태에서 점유하지 아니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합산해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병은 등기부 취득시효하는 거죠. 4번. 병은 을의 점유와 등기의 승계를 모두 주장하여 A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문제에서 갑의 등기를 믿고죠.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무과실로 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선의이고 무과실인 거거든요. 따라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을은 선의지만 무과실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X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무과실로 추정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점유 취득 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점유 취득 시에 관한 이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돼요. 따라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은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는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같은 게 떠오르시겠죠. 물론 이런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에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점유라면 돼요. 물론 점유라는 것은 한 필지 토지 전체를 점유할 수도 있고요. 일부만 점유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에 대한 토지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3번은 X가 되고요. 4번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가등기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여전히 누굽니까? 갑이니까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병에게는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처럼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점유자의 취득시효가 중단이 돼요. 근데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 부동산을 압류하고 감유하는 것은 소유권 행사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내 땅이니까 나가라 라고 소유권 행사하면 취득시효를 뭐 하겠습니까? 중단시키겠지만 누가 제3자가 감명의에 등기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감유하는 것은 소유권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해요.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6번이죠.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우리 판례는 증축된 부분에 대한 부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2번,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춰요. 그 물건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지문이죠. 만약에 이러한 부합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3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고요. 4번입니다. 자,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 거예요. 다만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은 사람 거가 되거든요. 4번 좀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용차주죠. 사용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죠. 따라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맞는 질문인 거죠. 5번,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했어요. 그러면 시멘트는 부합되죠. 그죠? 따라서 이 시멘트는 누구가 됩니까? 제3자 소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시멘트 값은 누가 청구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란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X죠. 부합합니다. 뜯어낼 수가 없는 거죠. 악이든 어쨌든 간에 부합을 하고 원칙적으로 누가요? 이 시멘트를 매수한 매수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부합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네요. 자, 7번 문제죠. 좀 문제가 좀 굉장히 긴데 그래도 결론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1번.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합니다. 2번. 건물이 증축된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을 합니다. 따라서 증축된 부분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돼요. 다만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2번.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의 기존 건물의 부합 여부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독립성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한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 건물을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나머지 검사를 진행했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자, 이런 집합 건물의 경우에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있다면 그것이 아직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미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구조를 갖췄다면 최초의 건축주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거죠. 따라서 양수받아서 공사를 완성한 사람은 결국은 그 양도인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을 뿐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아니에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그 건물의 소유권의 원시 취득자는 건물의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자, 3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용도에 이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수 없는 미완성 건물을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그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수한 사람이 결국은 건축허가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건물을 건축한 것이니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경우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잘못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건물의 소유권의 원시 취득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원래 부동산에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익이 미치는 거고요. 다른 건 고려하잖아요. 따라서 경매 과정에서 그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이 부합하지 않으려면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입니까?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8번입니다.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고요.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상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하고요. 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점이 되고요. 3번 공유물이 분할이 되면요. 내용은 매매 아니면 교환입니다. 따라서 매매 아니면 교환이니까 공유자 간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요. 따라서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만약에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거든요.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협의가 이미 성립됐다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재판상 분할이든 협의에 의한 분할이든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9번입니다. 공유의 주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단독을 합니다. 공유물의 이용과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해요. 따라서 만약에 자기 지분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면 어떻게 그 공유물을 이용하고 계량하고 관리할지를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일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의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X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이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다면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무효연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공유 부동산 중 공유자 1인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니까 3번 공유 부동산이 공유자 1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 명의로 고쳐 자기 지분권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에 4번이 좀 중요합니다. 4번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병 세 사람의 공유고 지분이 각 3분의 1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을이나 병과 같은 가반수 지분에 미달한 소수 지분권자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거 판례는 작년까지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작년 5월에 판례 변경을 통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시험이 너무 이 판례가 있고 나자마자 바로 봤기 때문에 시험이 안 나온 거고 올해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99.999%입니다. 이걸 말로 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공유자 중에 1인인 한 사람이 공유 토지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미달의 그 지분이죠. 그죠? 미달의 소수 지분권자는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임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다만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에게 인도해달라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례 변경을 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4번 각 2분의 1씩 균분하여 공유하는 물건의 공유자 중 1인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2분의 1이니까 둘 다 가반수 지분에 미달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뭐 3분의 1이나 2분의 1 똑같은 겁니다. 1인이 다른 지분권자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역시 지분 가반수에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는 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물론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은 맞는 질문이죠. 10번입니다. 갑을 병이 건물을 공유 갑의 지분이 2분의 1, 병이 각각 4분을 하고 있는 경우에 따른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잖아요. 자, 일단 5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갑의 지분은 2분의 1이죠. 과반수가 안 되죠. 따라서 5번, 갑은 단독으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으나 X죠. 그 차임은 지분 범위 내에서 실권 권리가 있다. 임대 자체를 못하니까 뒷부분은 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2번이 답입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12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1번 X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관두는 것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이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고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므로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다. X가 되는 거죠. 2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준공동소유 준공유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준공유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2번이죠. 3번 공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1인이 단독 명의로 원인무의 소유권 이전 등이 행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지분 범위 내에서 그 등기가 유효한 것이니까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과반수 지분권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정당한 거죠.
다만 이 가반수 지분권자에게는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죠. 5번.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는데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13번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는 X 토지를이죠. 특징은 을의 지분이 3분의 2 가반수를 넘었다는 거죠. 을이 단두로 병에게 임대했어요. 정당합니다. 그죠? 정당해요. 왜요?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가반수로서 하니까요.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니까요. 정명의로 이전 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을의 병에 대한 임대행위는 X토지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합니다. 2번. 병의 갑에 대하여 X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죠. 왜요? 병은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잠깐만요. 맞죠? 그죠? 이제 맞죠? 죄송합니다. 헷갈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의 지분이 각 3분의 2이기 때문에 병간 임대차 계약은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니까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갑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을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을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X입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계약도 유효한 것처럼 이 매매계약도 유효한 거죠. 다만 전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등기를 못해줄 뿐인 겁니다.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4번, 5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313페이지 책임기준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